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창. 아 좋아요. 뒷자리죠. 슈팅 골! 드디어 선취골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서울시 시청이 앞서갑니다. 아, 네. 최현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침투에 들어갔고 네. 아, 장창 선수 이런 패스 실수할 선수 아니거든요. 아, 굉장히 정확한 패스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최은지 그리고 중원에서 좋은 패스를 많이 찔러 넣어줬던 장창의 도움까지. 네. 아, 굉장히 좋은 장창의 패스였어요.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문성민 선수가 좀 충돌이 있었고. 네. 좋은 선수들은 그 전에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우선 장창 선수가 완전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와 함께 그렇죠. 최은지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잘 침투해 들어갔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네, 정말 좋은 패스였어요. 네, 일단은 뭐 앞쪽에서 헤더로 볼을 연결해 준 유영아 선수부터 그 이후에 장창의 패스, 최은지의 마무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멋진 득점이 만들어졌던 서울시청의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접어놓는 과정, 어, 뚫어냈어요. 이세용, 박사죠. 이세용 슈팅! 골! 이세용 선제골! 먼저 앞서나가는 화천입니다. 아, 인천이 홈에서 일격을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세용. 이세용은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있어요. 장슬기, 박스 안쪽. 장슬기 슛! 골! 장슬기 동점골! 복귀전 복귀골을 신고합니다. 역시 전반전 끝나기 직전 장세기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앞선 장면에서 임선주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헤딩 슈팅이 있었거든요. 지금 장면도 지켜보죠. 안쪽으로 헤더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역전골. 스코어 2대1. 그 주인공은 이영주입니다. 네, 앞서 임선주 선수의 날카로운 헤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영주가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김혜리 선수가 찹니다.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 본인이 시도합니다. 김혜리와 민유경, 민유경과 김혜리 가겠습니다. 김혜리 슛! 골! 인천 세 번째 골! 그 주인공은 김혜리입니다.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3대1. 앞선 장면에서 호흡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장슬기! 장슬기! 컷백! 슈팅! 골! 최유정! 추가골! 스코어 4대1. 인천이 오늘 경기도 대량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른발 있습니다. 밟아줬어요. 장슬기. 장슬기 슛! 골! 장슬기의 다섯 번째 골. 인천이 기어코 다섯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5대1. 이민아 흔들면서 앞쪽으로 주고 원터치 패스 연결. 이민아 헛다리 짚으면서 다시 이소담. 이소담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컷백 슈팅! 골! 장슬기! 오늘 경기 장슬기 해트트릭 기록했습니다.